안녕하세요. 오늘 223페이지, 주간 223페이지 할 차례인데, 야간에 들으셨던 분들은 중복됩니다. 223페이지. 오전에, 여기 내드린 거 20문제하고, 오후에 또 20문제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자는 했는데, 행정처분은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 같은 것을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행정벌, 행정형벌은 사법부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벌금, 징역을 행정형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아닌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보조원도 행정형벌 대상은 될수 있습니다. 징역 벌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고, 중개법인도 등록취소될 수 있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취소라는 행정처분 받을 수 있고, 5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도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무등록이니까 등록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도 역시 행정형벌 대상은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격정지, 업무정지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정지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합니다. 전부 교부한 시도지사라고 했습니다. 자격취소, 자격정지, 자격증 재교부, 자격증 반납, 미반납 시 과태료부과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다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하는 게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문하고 의견 진술귀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우리 시행령 28조에 보면 이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와 교부한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는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모두 이행했다 하면 행정 청문까지 의견 진술까지 모두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번 자격정지 대상은 소속공인중개사고 업무정지 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 대상이 누군지도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로 중개업무를 할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 3년이 지난 때에는 업무정지 할수 없습니다. 자격정지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그런데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수 없습니다. 5번 이중소속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되고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가 아니라 이중소속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둘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중이라는 말 반드시 시험에 출제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중 등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중 소속이 있고,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직업이 있는데,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는 임의적 취소, 상대적 취소입니다. 이중 직업은 개인인 경우 이중 직업을 가져도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되는 업무 외의 업무를 하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요것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중 소속,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자격 정지 사유고, 그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중 계약서를 적어도 역시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라면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번 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자격지소 옳은 것입니다. 1번 시도지사는 자격증을 대의한 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취소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지정취소, 업무정지, 자격정지는 할 수 있습니다. 등록취소는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에 해당되면 1번 틀렸고요. 2번 5년이 아니라 자격취소, 등록취소 3년이 경과하면 됩니다. 3년 결격사유 3년 지나야 됩니다. 5년은 부정행위 5년입니다. 부정행위한 수험생 5년간 시험 볼 수 없고 부정행위한 출제위원 5년간 출제위원 될 수 없습니다. 거래계약서 5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대장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3년 5년 숫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다른 법인의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이 되는 경우 자격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이중소속이 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이 사무소 관할 시도이사와 교부한 시도이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반납은 소재지 시도이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이사입니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이사고 청문하고 의견 진술 뒤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인데 반납은 모두 7일입니다. 취소 3개는 반납하고 취소 3개는 청문을 합니다. 그래서 취소가 자격 취소가 있고요. 자격 취소, 그 다음에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 요 세 개 취소가 반납합니다. 7일 이내 반납합니다. 그런데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지정 취소는 취소라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요. 나머지 취소 세 개는 청문을 합니다. 청문. 지정 취소, 등록 취소, 자익 취소는 청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청문을 하지 않고 의견 진술 기회는 줍니다. 그래서 지정 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반납하지 않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취소는 반납은 하지만 청문은 하지 않습니다.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거는 청문도 하고 반납도 해야 됩니다. 취소되었을 때 7일 이내에 반납도 해야 됩니다. 반납은 7일 이내입니다. 다만 자격 취소는 보고는 5일 이내죠. 자격 취소한 경우 시도이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0번 문제입니다. 10번 227페이지 기출문제에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중, 금인, 확인계 구체적 기준 6개월짜리가 있고 3개월짜리가 있는데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요.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확인설명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500만 원 이하가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여전히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보면 이중 소속이니까 이게 6개월이 맞고요. 그다음에 니은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3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금지행위잖아요. 금품 보수 초과해서 받으면 6개월 맞고요. 그다음에 이중 계약서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쌍방대리 금지행위니까 6개월인데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맞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그래서 구체적 기준까지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으니까 저는 그래서 무거운 것부터 순서대로 암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자격정지 절차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1번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자격정지 청문해야 된다 했는데 청문은 들을 청, 들을 문인데 취소세계만 청문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취소세계라 하더라도 사망을 하거나 해산한 때에는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가 없죠. 청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외 없이 청문을 해야 한다는 X입니다. 사망, 해산 등의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계속 기출문제 똑같은 질문이 나오잖아요.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와 교부한 시도의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누가 한다고요? 교부한 시도의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처분을 한다. 4번은 보고는 오직 자격취소 하나만 5일 이내 보고합니다. 나머지는 보고 규정이 없습니다. 자, 보고하는 게 총 4번이 있는데 지체 없이가 2번이 있고요. 5일 자격취소 5일 한번 있고 그 다음에 15일 이내가 있어요.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는 게 아마 제가 내드린 문제 오후에 내드린 문제 있을 텐데 실거래가격 검증 결과를 등록관청은 시도이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보고받은 시도이사는 매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는 말이 올해 신설됐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고는 네 가지밖에 없는데 자격취소는 보고지만 자격정지, 업무정지 이런 것들은 보고가 없습니다. 자격취소 하나만 보고가 있다. 5번 자격정지 반납 없습니다. 반납은 오직 취소세계 반납, 취소세계 청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격정지, 업무정지는 반납도 없습니다. 취소세계만 반납한다. 취소세계만 청문하고요. 그래서 지정취소는 청문은 하지만 반납은 하지 않고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취소는 청문은 하지 않는데 반납은 한다는 것을 특히 주의하시라고요. 13번에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15번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누차 드렸습니다. 출제인들한테 계속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출제라는 말을 하고 특별히 작년하고 문제가 달라지면 시험 공고할 때 발표를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 작년하고 달라진 점 많이 발표해놨더라고. 토요일날 시험 보게 되는 이유도 밝혀놨더라고요. 작년까지 일요일날 봤죠? 올해는 토요일날 본다. 뭐 전부 다 이제 토요일날 휴무가 일상화됐고 그래서 시험 보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일하면 너무 피곤하고 일요일날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토요일날로 바꿨다. 이렇게 이유를 상세하게 밝혀놨더라고 공고문에. 그래서 특별히 작년보다 어렵게 낸다고 안 해놨잖아요. 그럼 작년 수준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똑같은데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 학계론 오래 쉽고 오히려 민법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요. 2차에서는 공법 같은 건 쉽겠죠. 올해 중개사법이 어렵고 이렇게 반대로 된다고요. 작년하고 반대로 평균적으로 보면 난이도는 똑같고 작년에 쉬웠던 과목은 올해 어렵고 작년에 어려웠던 과목은 올해 쉽다고요. 거미집이론에 의해서 거듭되는 실패를 하지 말라고요. 맨날 작년에 어려웠다고 올해도 또다시 뭐 어려운 것만 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역발상을 해야 되고요. 두루두루 해야 됩니다. 어떤 제가 민법선생님 우리 학원 아니고 다른 데 민법선생님 강의하는 거 보니까 2차는 공법은 40점 받고 중개사법 80점 받고 공시세법 60점 받으면 합격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올해 절대 중개사법 80점 받기 어렵습니다. 올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70점 받기도 힘들어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공법이 더 쉬울 수 있어요. 역발상을 해야 돼. 작년에 공법 어려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한테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올해 어떻게 될 건가 난이도. 그 학계로는 아마 쉽겠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모군대 정재호 교수님 모군대 교수들이 맨날 들어가요. 출제위원 여기 대전에 있는 교수들이 뭐 한남대 여기 부동산학과 다 있죠. 모군 여기 대전에 있는 학교들. 이제 접수 원서 접수는 다 하셨죠. 원서 접수 빨리 하세요. 그래 학교 그 다 차버리면 가고 싶은 학교 못 가요. 빨리 해야 돼요. 19일까지입니까 원서 접수는? 근데 빨리 하셔야지 안 하면 멀리 가셔야 된다고 학교 다 차버리면은. 작년에 7년째 공부하는 분은 지금 산에 올라갔는데 하산하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 지금 뭐 그 지금 시험 끝 아마 원서 접수 끝나면 하산할 것 같아. 큰일이에요. 지금 연락을 빨리 하려 해도 핸드폰도 없고 그냥 절에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딘지 몰라서 찾아가지도 못하고 걱정이에요. 그 여러분들도 산속에 올라가서 한번 떨어져요. 요즘은 학원에서 해야 돼요.
자, 15번의 기억. 옳은 것인데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에서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교부한 시도이사가 취소하였다. 맞죠? 다 교부한 시도이사 청문 의견 진술규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니은 부산광역시 남구에 주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하여 남구청장이 자격을 정지하였다. 자격정지는 시도지사. 개업공개사니까 이거는 남구청장이 업무 정지할 수 있겠죠? 자격정지는 소속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니까 틀렸습니다. 이것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노원구청장이 업무 정지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은 절대적 등록 취소죠. 그래서 업무 정지 틀렸고요. 리얼 전라북도 군산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법조문에 보면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대여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등록 취소 맞습니다. 양도대여했기 때문에 리얼 맞고 미엄 광원도 춘천시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개시업무 위반하면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등록관청이고요. 500만원 과태료가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등수보좌 같이 등수보좌 시작. 네 가지 게시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원본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보정설정증명서류, 자격증 원본, 소속공개사 있을 경우 소속공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15번에 맞는 것은 기역, 리얼 두 개입니다. 2번입니다. 제가 기출문제 위주로 보는 것은 이 기출문제가 그대로는 안 나오겠지만 이걸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온다고요. 21번 보겠습니다. 21번.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는 사유가 아닌 것은 예, 절대적 취소 사유 8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사부, 결의, 소양, 업체 시작. 예, 사, 사망, 해산, 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 결격 사유에 해당된 경우, 이, 이중 등록, 소, 이중 소속, 그 다음에 양도되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는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21번의 답 5번입니다.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하고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아요. 이중사무소하고 뜻다방하고 똑같다고 처벌규정이. 그래서 임의적 취소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시중개시설물하고 뜻다방 이거는 이중사무소하고 똑같이 처벌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면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 것은 청문 안 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들을 청, 들을 문. 듣는 게 청문인데 1번에 있는 것처럼 사망, 해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도 없죠.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법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23번에 1번입니다. 법인 해산, 개인 사망하면 청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고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문제가 등록 취소해야 되는 거 다 이중 중복되고 있는데요. 26번 234페이지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했는데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이중 겸임 보증금 채근 휴 등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절대적 취소인데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임의적 취소, 겸업 제한 위반, 임시 중개 시설물 뜻다방, 보정 미설정,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한 경우 금지 행위.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업무 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6월 초과 무단휴업 등록기준 미달 이게 임의적 취소입니다. 자, 그래서 임의적 취소 1번이 겸업제한 위반이네요. 법인 2번은 고용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사유고요.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는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26번에 따라서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지금 다 하나씩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격정지, 자격취소, 절대적취소, 임의적취소. 이제 31번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일단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해당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답은 4번으로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취소죠. 이게 쉬운데 좀 어렵게 문제 낸다면 올해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하면 작년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인데 올해는 자격정지면서 업무정지가 아니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받겠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업무정지 사유 15가지가 있습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예, 6개월짜리가 5개, 1개월짜리가 하나, 나머지 3개월짜리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을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거짓 정보를 공개한 개업 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쌍방교부 3년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 쌍방교부 5년 보존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거래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하지 않는 경우 인장등록 위반 전속중개계약 위반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위반은 모두 업무정지인데 단 임의적 취소 두 가지가 있어요.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이 두 가지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중개인 업무지역 범위 특별시 광역시 도를 위반한 경우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의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3개월이고요.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기타 등등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하면 업무정지 구체적 기준 1개월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같이 시작. 35번 보겠습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시 서식에 개업 공개사의 종별로는 법인과 공인중개사만 있다. 두 가지만 있다. 기출 문제입니다.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세 가지입니다. 즉 중개인은 신규 등록은 안 되기 때문에 등록 신청서에는 없고요. 중개인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증에 기재되는 서식 종별은 세 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예, 1번은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2번.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중개행위로 인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인 것은 아니다. 예.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이니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은 받지만 무자격자가 소개시켜도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옆집 사람들 소개시켜도 계약 유효하잖아요. 예, 3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임원이 될 수 있다. 예, 자격정지는 최고 긴 게 6개월인데 결격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법제 39조 제1항에 따른 등록관청의 업무정지 처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는 일을 할 수 없다. 이걸 소위 제척기간인데 또는 일부 책에서는 소멸시효라고 적어놓긴 했습니다. 업무정지만 이런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단 이 업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해서 폐업을 했다면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폐업신고 전에 위반 행위로 인한 업무정지 할 수 없다는 말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 1년, 여기는 제척기간은 3년입니다. 제척기간은 오직 업무정지만 있습니다. 5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 소재지관할 시도의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해야 된다. 전부 다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반납합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계속 중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나 다섯 개 지문이 똑같지는 않죠. 그 계속 기출문제가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반복되는 기출문제가. 자, 그 다음에 38번 보겠습니다. 38번 옳은 것입니다. 업무정리에 대해 옳은 것인데 업무 1번 광역시장은 했는데 업무정리는 등록관청이 하죠? 광역시장 틀렸습니다. 2분의 1은 맞습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나오는 2분의 1 업무정지 자격정지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요 말은 국토교통부령에 있고요. 그 다음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아무리 가중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 1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이 말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대통령령에 있는지 국토교통부령에 있는지 이런 게 3개 정도 나와요. 지문이 200개 지문 중에. 그래서 업무정지 자격정지의 구체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과태료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있다고요. 2분의 1 말씀드렸고 또 2분의 1이 어디 있느냐 하면 상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면제. 옛날에는 주택만 2분의 1이었죠. 작년에는. 근데 지금은 상가도 옛날에는 상가는 3분의 1이었죠. 지금은 주택, 상가 모두 다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 상가도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개보수 계산할 때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전부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외국인 토지법에서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토지법을 적용한다는 말이 있고요. 3분의 1은 등록 기준에 보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니까 기출문제에. 2번 업무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 9월을 한도로 하는 게 아니라 법에 6월 이하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위규범을 위반한 하위규범은 무효입니다. 헌법에 위반된 법률은 무효죠. 그래서 법률에 위반된 국토교통부령은 무효이기 때문에 9월이 아니라 6월입니다.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 2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개사가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대적 취소입니다. 틀렸고 4번 업무정리는 제척기간이 3년입니다. 계속 기출문제는 반복되고 있잖아요. 지금 중요하다고 이런 표현이. 그래서 5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등록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 등을 참작하여 4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6개월인데요. 거짓 정보 공개하면 이게 6개월이잖아요. 이게 거짓 정보 공개하면 6개월인데 6개월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니까 9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데 아무리 초과하더라도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까 6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할 수 있는 거죠. 4개월 할 수도 있고 5개월 할 수도 있고 그는 등록관청에 재량권이 있다고요. 자,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보겠습니다.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이거는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정지 하려면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하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때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 정보 거짓 공개하면 구체적 기준 6개월 그다음에 그 4번은 임의적 취소 사유 1년에 한 번 걸렸으면 구체적 기준 6개월입니다. 이게 임의잖아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다고요. 이게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 설명서 3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3개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번 2번입니다. 기출문제를 봐야 어떤 식으로 출제되고 있다 이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42번 이런 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뭐 우리 책에는 42번 같이 이런 게 있는데 저 서브노트에 있었습니다. 책은 서브노트에 있었는데 책은 2 플러스 1 그 다음에 3 플러스 1, 그 다음에 2 플러스 1. 이게 절대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하면 이게 절대적 취소죠. 근데 업무정지 2번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해도 이거는 매수신청 대리는 상대적 취소죠. 매수신청 대리는 임의적 취소라고요. 같은 2 플러스 1이라도 2번 업무정지 받고 또다시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해도, 그 다음에 3 플러스 1 이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인데 단 이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1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업무정지 한번, 그 다음에 과태료 한번, 그 다음에 업무정지 한번, 3이네요 3. 3 플러스 또다시 업무정지 1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의적 취소가, 이게 임의적 취소인데 임의적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뭐라고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 과태료가 한번 없어도 이미 2 플러스 1 여기에 해당되니까, 그래서 이 3 플러스 1에는 최소한 과태료가 두 번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되는 경우 이거는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조금 어렵긴 한데 그걸 묻는 거니까요. 43번 보겠습니다. 42번처럼 이렇게 직접 시험에 나온 적은 없으니까 43번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이거 서브노트 1년짜리에 적혀져 있죠. 1년짜리. 서브노트 뒤에 보면 1년짜리 정리되어 있잖아요. 17번. 거기에 13, 14, 15, 16번에 있을 거예요. 지금 1년짜리 뒤에 있어요. 43번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의 지위를 승계한다. 네, 맞습니다. 법 제40조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규정에 있습니다. 2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되죠. 3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이 업무정지 안 당하려고 폐업을 하려면 1년 넘게 폐업을 하면 옛날 거 가지고 업무정지 하지는 않는다고요. 제척기간은 3년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척기간. 그거하고 구분하시라 된다고요. 이거하고. 2번이 답이고요. 3번 폐업신고 전의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된다. 예, 업무정지 과태료 모두 다 1년간 재등록한 개업공개사에게 승계됩니다. 4번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 개업공개사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등록 취소할 수 없고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옛날 거 가지고 5번에 있는 것처럼 업무정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숫자 1년, 3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46번 보겠습니다. 46번.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에 대한 감독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이사, 등록관청,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등 지도감독관청이 아니냐면은 그 수원시장, 천안시장, 안산시장, 창원시장, 전주시장, 포항시장 이런 사람처럼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시도지사도 아니고 등록관청도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수원시장 이런 사람들. 특별시 대전처럼 이렇게 광역시가 아니면서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들은 지도감독관청이 아니라고요. 전주시장 이런 분들은. 1번이 답이고요. 2번 협회는 감독상 명령 대상이 아니다. 협회 거래정보사업자가 감독상 명령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하면 6월 이하의 업무정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후부터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예, 등록을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용어 정의는 등록을 한 자죠. 그래서 등록 처분이 있고 나서 등록증 받기 전에 업무를 해도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닙니다. 등록은 됐기 때문에 등록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는 건 이미 통지서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등록 신청 단계에서 아직 등록 처분이 있기 전에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죠. 등록 신청만 하고 곧바로 하면. 4번 개업공개사가 감독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업공개사는 6월 이하 업무정지,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3번은 이 옳은 것은 했는데 3번은 등록을 한 후부터 이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기출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네요. 개업한 등록한 후부터 개업공개사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등록을 한 후부터가 맞는데 무등록 개업공개사는 지도감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무등록도 지도감독 대상이 되죠. 아마 그런 취지로 해서 무등록도 된다 해서 아마 이걸 X로 한 것 같아요. 출제 취지가 조금은 애매한데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지도감독의 대상이 되는데 중개보조원이나 소속공개사는 아까 지도감독 대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등록 개업공개사 사무실에도 출입할 수 있다고요. 무등록 개업공개사가 간판 달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공무원이 들어가가지고 간판 철거 명령 내릴 수 있고 사무실 폐쇄 명령 내릴 수 있어요. 무등록 개업공개사도 지도감독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틀린 것으로 봤고요. 4번도 업무정지인데 500만 이하가 틀리라고 해서 틀렸고요.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업공개사에 대하여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할 수 있다 했는데 행정처분은 등록관청이 합니다. 업무정지, 등록취소 다 등록관청이 하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행정처분합니다. 그래서 46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6페이지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 248페이지 보겠습니다. 협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시험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내용은 굉장히 많아요. 협회가. 1번입니다. 1번. 이미 설립주의 248페이지. 설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설립하면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3번. 단수 설립주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설립할 수 있으니까 두 개, 세 개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입니다. 협회가. 한국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요. 세대한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고 두 개입니다. 현재 단수가 아니고요. 세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 두 개, 처음에 한 개였다가 두 개 됐다가 또 다시 통폐합했다가 또 다시 새로 하나가 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단수 하나밖에 안 된다는 말이 틀렸습니다. 3번이. 4번 민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이 아니고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아요. 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고 비영리법인은 주주배당을 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에 3번이고요. 4번 보겠습니다. 4번. 옳은 것은 4번은 기출문제 나왔네요. 기출문제들이 좋아요. 1번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권장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생긴 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표준임대차계약서는 누가? 법무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상가권리금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협회는 회원 200인이 아니라 300명 이상이 발기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인가를 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입니다. 3번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해야 한다. 2월이 아니고 3개월이고요. 매수신청대리 관련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2개월이죠. 매수신청대리 관련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2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협회가 만약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 기준은 300만 원이었어요.
틀렸고 4번 금융감독원장은 협회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에, 금융감독원장은 누구 요청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죠.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협회는 공제의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아야 됩니다. 협회는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놉니다. 지부지회라 하더라도 시도이사나 등록관청은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협회는 지부지회도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하고만 놀아요. 그래서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5번 250페이지 5번부터 하겠습니다. 내드린 문제 다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말고 마지막 시간에 할 테니까 빨리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